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1부는 슬기로운 자취 생활 시간입니다. 매주 수요일 우리 동네를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역의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 갖고 있는데요. 최근에 새우튀김 갑질 논란으로 블랙컨슈머의 갑질과 또 배달앱 리뷰 시스템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죠. 사업자뿐만 아니라 소비자들도 서비스 시스템 자체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데요. 배달앱, 우리 생활과 아주 밀접한 서비스 중 하나가 됐습니다. 이런 각종 문제점들 해결할 방법은 없는지 경기도의회 김미숙 의원과 전화 연결해서 고민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군포 출신 김미숙 의원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바쁘신데 또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배달앱 관련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해요. 최근 정말 뭐 이런저런 그 논란들이 좀 많았는데 어떻게 의원님도 배달앱 자주 이용하시나요? 네, 저도 배달앱을 가끔 이용하면서 음식을 시켜먹곤 하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 이후에 그 작년부터 경기도 의회에서도 위원회 일정이 있다 해도 밖에서 단체로 식사를 할 수가 없어서 배달 도시락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의회가 위치한 수원시는 지난 4월부터 배달 특급 서비스가 개시됐는데요. 네. 위원회에서도 주로 배달 특급을 이용해서 식사를 주문하고 있습니다. 네, 배달 특급이라고 하면 이제 경기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배달앱이죠. 네, 예, 잠시 후에 얘기 좀 나눠보도록 하고요. 아, 그 전에 이제 의원님 경제노동위원회에 계시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 소상공인분들 만날 기회 많을 것 같은데 배달앱 관련해서도 이야기를 많이 하시나요? 네, 경제노동위원회 차원에서 경기도 소상공인연합회와 정담회를 실시해서 경기도에 계시는 소상공인분들의 애로사항을 수렴하기도 했고요. 예. 작년 10월에는 경기신용보증재단과 함께 군포지점 1일 명예 지점장으로 활동하면서 제가 살고 있는 지역구인 그 군포 로데오 거리에서 소상공인 여러분들과 현장 상담을 실시하기도 했습니다. 또 오늘 오후에도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과 3번 로데오 거리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하는 SOS 현장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네. 배달앱과 관련해서는 그간 들었던 많은 말씀들은 소상공인분들이 오프라인 위주로 소득을 올렸던 분들도 배달앱을 이용하면서 매출이 늘어났다고 하시는데요. 광고료나 중개수수료 이런 것들이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라고 토로하셨습니다.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을 생각해서 수수료를 좀 더 낮춰줬으면 하는 바람을 전하셨습니다. 네, 뭐 매출이 늘어났다는 것은 그만큼 일을 또 많이 했다라는 말이 되는데 네. 그러면 또 남는 게 좀 많아야 될 텐데 이게 다 광고료나 뭐 수수료 이런 식으로 부담이 되면 일만 많이 하고 수입은 별로 없는 그런 상황도 벌어지니까 또 문제로 네. 좀 지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경기도에서 앞서서 말씀한 그 자체적으로 개발한 공공 배달앱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음식 배달 플랫폼의 독과점을 막기 위해서 경기도와 경기도 의회는 공공 배달앱 일명 그 배달 특급을 출시했는데요. 네. 3개의 시군 시범 운영을 통해서 개선점을 정비하고 난 후에 점차 많은 시군으로 늘려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경제노동위원회는 처음에 공공배달앱 예산 수립 단계에서 공공에서 운영하는 플랫폼인 만큼 소상공인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 중개수수료를 최저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네. 그 결과로 당초에 운영안상의 중개수수료는 2%. 2%였었는데 이를 절반으로 낮춘 1% 운영안을 이끌어냈습니다. 예. 코로나19 여파로 지친 그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실시를 했습니다. 네, 그 앞서서 3개 시군에서 시범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점차 많은 시군으로 늘려가는 과정에 있다고 하셨는데 그럼 어느 정도 지역에서 사용이 가능한 건가요? 6월 말 현재 그 도내 31개 시군 중에서 17개 시군에서 이용이 가능합니다. 연말까지는 30개의 시군으로 확대될 예정이고요. 제가 살고 있는 군포시는 오는 7월부터 배달 특급이 개시될 예정입니다. 내일부터네요? 내일부터인데 내일 7월 한 중순 후반쯤에 준비 과정이 있기 때문에 개시될 예. 예정이고요. 네. 더 많은 분들께 배달 특급을 알리고 이용하기를 권하기 위해서는 지난 그 6월 1일에 그 군포시 3번 로데오 상점과 일원에서 홍보 캠페인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네, 거기에는 군포시 소상공인연합회, 3번 로데오 상점과 상인회, 그리고 경기도 주식회사,
그리고 군포시 관계자들과 함께 상점과 내 소상공인 점포를 찾아다니면서 배달특급 감행을 독려했고요. 네. 길거리 시민들과도 소통하면서 이용하시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상인분들은 물론이고요. 시민들도 많이 호응을 해주셨습니다. 네. 이게 아무리 또 상인분들한테 좋은 혜택을 뭐 수수료를 낮게 책정을 한다고 해도 이용하는 분들이 있어야 이게 또 매칭이 되는 거니까 네, 그런 홍보도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최근에 누적 거래액이 300억이 넘었다라는 뭐 보도 내용 봤습니다. 이 정도면 이용자가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네. 현재 배달특급 가입 회원은 약 34만 명이라고 합니다. 네. 최근에도 하루에 신규 회원 가입이 한 1, 2,000명씩 될 정도로 사용자와 거래 금액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른 어플들과는 다르게 배달특급을 통해서는 지역 화폐 결제가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최근에 경기도는 그 20만 원 충전 시에 기존 2만 원 인센티브에 더해서 5만 원의 소비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정책을 실시하였는데요. 예. 이 이후에 이용자가 더 늘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도 지역화폐 정책과 배달특급이 긍정적인 시너지를 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20만 원을 충전하면 2만 원 인센티브에다가 5만 원의 지원금까지 그럼 한 27만 원인데 뭐 이거 네. 얼핏 계산해봐도 한 20%는 넘는 것 같거든요. 네. 야, 그러면 소비 지원금으로 이거, 5만 원을 더 지급하기 때문에. 예. 자, 그러면 이제 또 궁금한 게 이제 배달 특급에 얼마나 많은 업체들, 가맹점들이 좀 들어와 있냐 이거거든요. 네. 그 가맹점 확보에 대해서는 민간 배달 앱이 가지고 있는 가맹점 개수가 정확하게 오픈된 숫자가 없기 때문에 단순 비교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지난 반년간 운영해본 결과 조리와 서빙, 포장 등을 한꺼번에 처리하는 소상공인 분들의 경우는 여러 배달 앱을 사용하기가 복잡하고 어려워서 기존 시장을 지배하는 앱처럼 가맹점을 많이 확보하지 못한 것이 현실적인 한계로 보입니다. 이용할 수 있는 상점이 제한적이라면 이용자를 끌어모으는 데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배달 특급이 업계 후발주자로서 극복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시민들께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착한 소비를 해주신다면 이 또한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공공 배달 앱이 처음 나올 때만 해도 배달 앱이 사실 그런 몇 가지, 뭐 한두 가지 정도의 독과점 그 시장이다. 이런 얘기들이 참 많았거든요. 이게 좀 어느 정도 개선이 됐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2019년도 12월 당시에는 국내 배달 앱 시장 그 2, 3위를 차지하는 요기오와 배달통의 운영사인 독일 딜리버리 히어로가 예, 예. 시장 점유율 1인 배달의 민족을 인수하면서 전체 시장의 98%를 하나의 운영사가 지배하게 됐었습니다. 그렇죠. 예, 시장에서 우월한 지위를 확보한 이 회사는 4개월 만에 배달 수수료 체계를 일방적으로 변경하면서 가맹점을 압박하고 아마 그게 또 사회의 문제로 크게 대두됐었는데요. 예. 이 과정에서 독과점 피해를 해소할 수 있는 공공 배달 앱이 주목을 받기 시작했고 경기도도 그러한 점에서 공공 배달 앱을 시작하게 된 거고요. 아무래도 공공이 직접 플레이어가 된 만큼 기존 사업자들도 시장의 공공성을 저하시키면서까지 운영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비록 배달 특급이 아직 시장 점유율이 크지는 않더라도 그만큼 공룡이 된 민간 기업을 견제하는 역할은 충분히 수행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꼭 필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 예전에는 배달 앱을 음식점 위주로 사용을 했다고 하면 뭐 요즘에는 재래시장 상품도 배달을 하고 또 다양한 방면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양평에 남한강과 북한강이 만나는 두물머리가 있는 양수리를 알고 계시죠? 아유, 그럼요. 네, 여기는 양수리 전통시장이 있어서 제철나물 같은 지역 그 특산물이 많이 판매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군 지역이다 보니까 이용자가 상인이나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코로나 같은 비대면 상황에 적응하는 속도가 조금은 더디게 이루어졌던 것이 사실인데요. 배달 특급을 운영하고 있는 경기도 공공기관인 경기도 주식회사가 배달 서비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수리 전통시장 상인들을 위해서 포장재 개발, 그리고 쿠폰, 선수막 등 운영 컨설팅을 추진해서 톡톡히 효과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이 지역은 인구 밀도가 낮고 그 거주자의 평균 연령도 높은 배달 소외 지역에 가까웠는데요. 예. 새롭게 이런 서비스가 확대됨으로써 상인들은 추가적인 매출을 올릴 수 있고 인근 주 거주자들은 큰 편의를 누리게
누릴 수 있게 됐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아마 도내 도농 복합 지역 등에 널리 확산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전통시장이 비대면 시대에 더욱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는 사례가 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지금 저희 방송을 들으면서 앱에서 이런 질문이 들어왔어요. 가장 기본적인 건데 의원님 얘기 듣고 써보려고 다운을 받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니라고 합니다라고 나와요. 네. 이게 경기도 그 각 지역마다 그 곳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거죠? 네. 그 배달 특급이 지금 실시되는 지역이 지금 다 되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화폐가 그 지역 한정된 지역에서만 쓸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질문을 받으신 것 같습니다. 잘 돼가지고 나중에는 뭐 이렇게 택배로 이렇게 보내주는 그런 것까지 서비스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또 방금 들었고요. 네. 그 경기도의 배달 특급 같은 경우는 도입 당시에 소비자들에게는 배달료 부담을 줄이고 가맹점은 수수료 부담을 덜기 위해서 마련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네. 기존 앱과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배달료는 배달 업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배달료 부담을 직접 줄이기는 힘듭니다. 배달 특급은 지역 화폐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에게 배달료를 포함한 전체의 부담액을 줄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예, 민간 배달앱의 중개 수수료는 한 10% 수준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에 또 광고비 부담까지 더하면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더 커지고요. 근데 배달 특급은 수수료를 1%만 받고 중개 수수료는 다시 소비자와 소상공인 혜택을 위한 비용으로 재투자되고 있습니다. 야, 이게 10% 대 1%라 그러면 사실 정말 큰 차이인데 근데 최근에 제가 본 것 중에는 민간 배달료보다 수수료가 비싸다 뭐 이런 지적이 또 있었거든요. 이거는 어떤 얘기인가요? 네, 최근에 우리 제352회 정례 도정질의 때 그 지적된 바가 있는 사안인데요. 예. 민간앱보다 배달료를 높게 책정하고 있는 업체도 있다. 이에 대하여서 그러니까 아쉬움을 나타내는 고객 후기에 쉽게 찾아볼 수 있다는 내용이었는데요. 배달료는 배달 대행사 등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영역이긴 또 하지만 또 이런 부분도 모니터링을 통해서 개선해 나가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다른 쪽에서 싼 만큼 또 배달료가 갑자기 높아지면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게 또 선택할 이유가 없어지는 셈이 되니까 이거는 좀 개선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좀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관심 갖겠습니다. 네. 예, 그리고 지역 화폐를 아까부터 이제 강조를 좀 해주셨잖아요. 근데 지역화폐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혜택이 또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다. 이런 좀 아쉬운 목소리도 나오거든요. 네. 일단 배달특급은 지역화폐를 사용할 때 할인 효과가 매우 크기 때문에 지역화폐를 권해드리고 싶고요. 예, 예. 하지만 이외에도 뭐 100원 딜 같은 독특한 그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고 지자체 그랜드 오픈에 맞춘 뭐 또 오픈 이벤트 그리고 다양한 기념일 할인 쿠폰 이벤트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최근에는 좋은 가치를 지향하는 프랜차이즈 브랜드와 함께 다양한 다른 할인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더욱 넓혀가고 있는데요. 지역화폐나 가입 이벤트로 유입된 소비자들을 장기적인 고객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현금이나 그 다른 신용카드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에게도 마일리지 같은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저도 이용하는 입장에서 뭐 1,000원, 2,000원 쿠폰 이런 거 주면은 또 그 가게에서 시키게 네. 되고 그 앱을 이용하게 되고 이러더라고요. 네, 그런 점을 좀 함께 검토를 해가지고 좀 혜택 다양하게 좀 마련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배달 앱이 소비자들의 생활은 편리하게 해주고 또 판매자들도 새로운 판로를 마련을 해줬지만 뭐 이런저런 문제, 사회적인 문제 저희가 앞서서 얘기를 했었죠. 그런 문제들이 많이 이제 불거지고 있습니다. 배달 특급의 경우에는 이런 댓글이나 뭐 리뷰, 평가 이런 거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배달 특급은 현재 리뷰 서비스 대신에 평가 기능만 제공하고 있습니다. 평가라고 하면 이제 그 뭐 별점 이런 건가요? 별점 되시죠. 네. 그 배달앱에 있는 수많은 업체 중에 어느 음식점을 선택할지는 리뷰와 별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예. 네, 그러나 이걸 반대로 생각하면 리뷰에 따라서 매출의 증감이 결정된다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업주들이 리뷰에 민감하고 리뷰 관리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고 합니다. 배달 특급은 악의적인 리뷰로 인한 악효과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선은 별점만으로 평가하도록 만들어 놓긴 했지만 예. 한편으로는 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리뷰 기능 개선을 위해서 개발 중이라고 합니다. 재주문 등을 표시한다면 보다
재주문율 이런 것들을 표시하면 보다 다면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배달특급이 사용자의 집단 지성을 활용하면서도 악의적인 댓글로부터 소상공인을 보호할 수 있는 좋은 모델을 제시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같은 마음이고요. 앞서서 이제 또 여러 가지 개선 방향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것들 개선이 돼서 많은 소비자에게 사랑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7월 이후에 하반기 연말까지 거의 대부분의 경기도 지역에서 사용이 가능할 정도로 이제 확산을 한다고 하니까 그 부분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기도의회 김미숙 의원과 함께했습니다.